왜 자꾸 만지고 있는 거야? 동글이 왜 자꾸 자 애기 이런 미니 게임. 일단은 개념관리를 121쪽으로 오시고 독립시행을 오늘 먼저 진도를 빼고요. 아니면 오늘 확률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고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만 다 가고 끝나요. 문제풀이만 슥 가고 끝나고 그 이후에는 뭐 혹시 학통을 복습을 하게 된다면 당일 복습하고 그냥 끝내시는 게 제일 베스트. 어디지?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승조가 처음에 뽑았다고 해서 그 뒤에 할리가 뽑을 때 뭐 승조가 뭘 뽑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면 이건 독립. 근데 만약에 승조가 당첨을 뽑으면 할리가 손해가 되는 거면 종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난 거한테 영향을 주면 종속이고 안 주면 독립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독립시행이라는 아이는 당연히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구해주는 상황이고 근데 독립인 거 이미 우리 구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상자에 당첨이 두 개가 있고 꽝이 세 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뽑았던 거를 다시 넣는 상황이면 이주가 뽑을 때에도 당첨 확률은 5분의 2, 채원이가 뽑을 때에도 5분의 2, 지우가 뽑아도 5분의 2로 동일하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몇 번째 시행을 하는 거 안에 내가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확률이 일정한 상황에서 쓰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인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는데 얘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5초 뒤에 시험 볼게요. 라고 하면은 다들 열심히 찾아보겠지? 안 봐도 돼. 외우진 않고 방법을 찾아가면 돼. 이거 외우기 싫으면 너 실력 생겼잖아. 왜냐면 NPR 밖에 없네. 그렇게 한데 생기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아까 이주가 놀라운 말을 해서 조건부 확률보다 이항정리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발언에 다행이다. 오늘은 이항정리랑 살짝 관련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게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주의 선견지명?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만 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기를 원해. 1이 나오기를 원하면 1이 나오는 거 확률 얼만데?
주사위 한 건 안 되니까 6분의 1이야, 그지? 6분의 1의 확률인데 주사위를 4번 던져. 그러니까 독립 시행은요, 어떤 독립의 사건을 시행이잖아.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돼요. 뭐 똑같은 짓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문제에서 줘요. 때처럼 4번 던진다, 뭐 아니면은 뭐 화살을 10번 쏜다, 뭐 공을 10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몇 번 하는지는. 자, 그래서 얘가 주사위 던지는 걸 4번을 하는데 1이 나오는데 3번 나오기를 원해. 좀 극악인데요, 확률이? 그러면 모르겠다. 엄청 높게 낮겠죠, 확률이? 그래서 우리가 1이 3번이나 나오기를 얘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구할 때 우리가 경우를 나눠줘야 돼. 왜냐면 얘가 똑같은 시행을 4번을 하지만 몇 번째에서 1이 안 나올지가 지금 필요하죠. 지금 내가 일단은 1단계로 접근해야 되는 건 여기 옆으로 써야 될까? 1단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1이 나와야 되는데 4번 중에 3번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다시 얘기하자면 1이 3번 나오고 그 외의 숫자가 1번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4번을 던지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전체 횟수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표현을 할 때 아, 그러면 접근은 이렇게 해야 돼. 1이 3번 나오고 그 외의 숫자가 1번이 나온다면 그 1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마지막일지, 세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첫 번째일지로 나누어서 얘가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한 거예요. 첫 번째일 때부터 해볼게. 자, 1이 3번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첫 번째에 1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1이 나왔어. 근데 주사위에서 1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 안 나오는 거 6분의 5지. 그래서 1이 안 나오는 확률은 6분의 5야. 근데 얘는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이 3번 나오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이 나와야 되죠. 1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라 했냐면 6분의 1이라 했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6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어나는 거라서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곱하게 되면 결국은 6분의 1 3개, 6분의 5가 1개가 돼서 6분의 1 3개, 6분의 5가 1개 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원하는 상황이 마지막이 1이 아니기를 원한 거야. 아, 그러면 첫 번째는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두 번째도 1이 나와야 되는데 6분의 1. 세 번째도 1이 나와서 6분의 1. 근데 마지막에는 1이 나오면 안 돼. 이미 세 번 나왔으니까 여기는 1이 나오면 안 돼서 6분의 5의 확률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얘랑 같은 원리로 다 곱하기가 들어가겠네. 근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곱하기는 위치가 바뀌어도 값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얘도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이 나오는구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이 몇 번이나 있냐면 마지막이 안 나올 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아 그러면 얘가 어차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서만 다를 뿐 똑같이 6분의 1의 세제곱이랑 6분의 5의 1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몇 번 나왔냐면 네 번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네 개로 나눠서 풀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곱하기 4를 해요. 그렇다면 곱하기 4가 왜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이 곱하기 4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주사위를 4번 던져서 4번의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1이 3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중에서 1이 3번 나와야 되니까 43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가 물어보는 확률이 뭐였냐면 응용을 한번 해보죠. 주사위를 4번 던져. 근데 이번에 1이 두 번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네 번 중에서 두 번 1이 나와야 되니까 처음 시작은 그러면 얘는 세 번이라 43이었으니 나는 네 번 중에 두 번이니까 42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럼 내가 두 번이 나와야 돼. 뭐가 두 번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1이 두 번 나와야 되는데 1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이 두 번 나와야 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근데 네 번을 던지잖아요. 그럼 원하는 상황이 두 번 나왔으면 원하지 않는 것도 두 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거의 반대 상황인 6분의 5의 확률이 두 번 이렇게 세워주게 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이번에는 주사위 말고 주사위인데 다섯 번 던져서
5와 6이 3번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자, 5번 던지는데 원하는 게 3번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5번 중에 3번이니까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해? 5시3으로 시작해야 돼. 처음 시작은 5시3으로 시작을 하고, 자, 그와 동시에 내가 원하는 상황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5랑 6 두 개니까. 6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1인데 이게 몇 번 일어나야 된다고? 3번. 그럼 나머지 두 번은 3분의 1이 아닌 게 두 번 일어나야 되네?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와야 돼? 3분의 2. 1에서 얘 빼기만 하면 돼요, 그냥. 3분의 2가 오고, 5번 중에 3번은 원하는 게 나왔으니, 남은 2번은 원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약간 2항 정리 때 했던 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그때도 뭔가 조합 쓰고, 왼쪽 거 3개, 오른쪽 거 2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2항 정리 때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나중에 조건 박을 때 필요해. 라고 한번 제가 흘리듯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입니다. 이거까지 하면은 우리 확률 진도가 끝나요. 조리시행까지 하면 광남구 교과서가 이게 챕터 하나밖에 없는데 광남구 교과서에는 얘가 은근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오늘 조금 꼼꼼하게 하고 앞에 숙제였던 거 문제풀이 하고 끝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바로 필수예제예요. 얘는 바로 필수예제라서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2분의 1일 때는 좀 좋아. 2분의 1일 때는 반대 상황도 2분의 1이어가지고 좀 문제풀기 좋아요. 똑같은 거 결국 여러 번 하는 거니까. 특히 2의 그룹제곱은 심지어 우리가 2의 10제곱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 숫자가 좀 커. 막 256분에 막 31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좀 숫자가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 뭐 729분에 629 이런 거. 자, 잠깐 독립시행의 확률.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했어. 근데 1번에서 원하는 건 짝수가 4번 나오기를 원해. 자, 6번 중에 4번 나온대.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 6시4. 6번 중에 4번이니까 6시4로 시작. 그리고 그러면 확률은 뭐가 와야 돼? 난 짝수가 나오기를 원하니까 2분의 1. 짝수가 나오는데 몇 번? 4번. 그럼 이 옆에는 뭐가 와야 돼? 마지막에 2분의 1의 제곱이 와야 되죠. 왜냐면 반대 상황이 두 번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64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주면 2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1. 그래서 64분의 15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짝수는 적어도 두 번 나온다고 했어. 그럼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반대를 전체에서 빼야 돼, 그지? 근데 우리 적어도 두 번 나오는 거에 반대는 뭐야? 적어도 두 번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보면 돼. 몇 번이 생각해보면 적어도 두 번이 의미하는 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이거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두 번 나오는 거에 반대 상황은 몇 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는 거라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빼요. 근데 0번 또는 한 번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1에서 빼줘야 되는데 0번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짝수가 0번 나오는 거니까 6번 중에 짝수가 0번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0번, 반대 확률이 6번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0번 나오는 거 지금 쓴 거예요. 이게 0번 나오는 거. 자, 그럼 한 번 나오는 거는 또는이니까 더하기야 곱하기야? 요거 더하기지. 더하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나오는 거는 6번 중에 한 번 왼쪽, 원하는 상황이 한 번, 원하지 않는 상황이 6번 중에 한 번을 뺀 5번,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식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 다 쓰는 거 어차피 연습해야 돼. 우리 수행평가 있잖아. 그래서 연습을 하기는 해야 돼서 요거 다 쓴 다음에 계산 천천히 해보세요. 우리 오답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64분의 57 이렇게 나오더라 인 거예요. 154, 155, 154번, 155번 한번 해볼게요. 하필 목요일에 딱 정시반 수업할 때 목소리가 좀 주말에 잘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아이스를 좀 참았어. 내일도 출근인데 힘내야지.
저희가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계산해보니까 말 없는 우리가 말 좀 해라 말 좀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왜 이거 시원해 아팠니 혹시? 이사 좀 물어볼걸 아팠어? 이건 2학도 없는데 얘는 이 딱지가 아니었어 응. 어? 승준이 약국에 됐어 2번에 이거요? 분자가 잘못됐나 보다 아 얘를 안 했다 맞아 얘만 있어 네, 4번 이상이니까 아, 응 맞아 이게 맞나 봐 4번 이상으로 하는 게 더 빨라. 맞아요? 해봐. 맞아, 써봐. 맞아, 써야지, 내가. 그래도 3번 이기는데 왜 2번밖에 안 이겨? 야, 3이 돼야지. 3번 이긴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2번이지. 지는 게 2번. 아. 3번 이겨야 되니까. 그지? 요즘 계산이 안 되더라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쉴 수 있어.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이 3월 18일이었어. 44. 딱 50일째 쉬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사했을 때 49일 출근하고 쉴 수 있어. 퇴정보가 쉬면 늦은 바람이야.
수요일에 선거날이야, 4월 10일. 수요일에. 근데 저를 못 뽑지 않으셔. 어? 응. 그래서 난 어차피 아침 일찍 갈 거라 뭐 선거인데. 그 뭐지? 선거날이라서 빨간 날이나 원래 휴무가 많지만 내신 때문에 진행 중일 때는 예외예요. 그래서 저 이때 초6을 쉬고 고2는 합니다. 와. 왜? 뭐 월급 받는 건 상관없잖아. 여기 수초가 하나 둘 셋밖에 없잖아. 근데 8시 말고 앞당길 순 있어. 그래서 그거 관해서 얘기할 거니까 세 사람은 미리 생각해봐. 앞당길 순 있어. 나 그 하루 종일 중에서 아무 때나 2시간 해도 돼. 정말 극단적으로 아침 8시도 가능하긴 한데 학교 가듯이 가죠 하고서 해도 되긴 해. 나 7시도 사야겠어. 그냥 학교 가듯이 하죠라고 할 수도 있고. 야 너도. 아니면 그냥 정상 수업 하죠. 그냥 센터 뭐 저녁 야무지게 먹고 7시에 저희 오셔가지고 8시에 수업하시죠 할 수도 있고. 집이 먼 사람들을 난 좀 무대해주고 싶긴 해. 이런 날에는 앞당긴다면 좀 앞당긴다면 집이 먼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지. 버스 때문에 맨날 이중 빌리지고 있는데. 그런 배려는 또 받아야지. 자, 이거를 계산을 한다면 내 마우스가 되니까 194번에 194번인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194번. 194번에 1번은 512분에 135, 2번은 128분에 81. 자, 155번을 풀었다면 155번은 27분의 20입니다. 왜? 띵동 맞은 게 나와서 그렇게 웃는 건가? 아, 27분의 20. 자, 일단은 155번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 거고 154번에 궁금한 거 2번? 혹시 4번만 한 거 아니야? 아까 시현이가 했던 것처럼? 아니야, 5번도 가능한데. 4번은 확률이 얼마나 왔어? 지웠는데. 1024번에 얼마 왔어요? 아, 문자가 중요한데. 405? 오, 맞아요. 어, 맞아요. 5번이 243.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 빼봐야겠다. 자, 얘가 4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 2번 이상이면 2, 3, 4, 5, 6, 7, 8, 9.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얘는 4번 이상이면 4번인 거랑 5번만 구하면 되거든요? 즉, 2번만 구하면 돼요. 2개만. 그럼 이미 2개만 구해도 되니까, 얘는 반대 상황을 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구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4번인 거랑 5번인 거랑 구해서 1에서 빼야 되는데, 4번인 거를 구하게 되면, 아, 얘는 그러면, 아, 빼는 거 아니고. 어, 네 번인 거랑 다섯 번인 걸 더해요.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내가 네 번 이긴다고 하면 승률이 4분의 3이라서 다섯 번 중에 네 번을 이겼다. 이기는 확률은 네 번이었고, 지는 확률은 한 번이었다. 이렇게 세워요. 이게 네 번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 이기는 거를 주황색으로 한번 써보자. 자, 주황색으로 써보면 더하기 다섯 번을 이겼으니까 다섯 번 중에 다섯 번이었다. 4분의 3이 다섯 번 일어났고 질 확률인 4분의 1이 0번.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럼 얘는 천천히 하자. 5 곱하기 4의 4제곱은 256. 256분의 3의 4제곱은 81 곱하기 4분의 3. 어, 1이야. 1이야, 1. 지는 거니까. 더하기 55는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럼 4분의 3의 5제곱인데 4가 5제곱이면 1024고 3의 5제곱이면 243이에요. 그리고 얘는 1이라서 안 쓸게요. 이렇게 멈추고. 근데 요거 둘이 곱하면 또 1024거든요. 그래서 1024분의 405. 5 곱하기 81을 하니까 거기에 1024분의 243.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648. 근데 648은요 마지막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 걸 보니 얘는 4로 나눠집니다. 4로 나눠주시면 8로 나눠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할게. 8, 8, 64랑 8, 1은 8이 순간 보였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아, 앉아서 팔로 하자. 팔로 하자. 이거 팔로 나눠지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원 사람 128. 분자는? 아, 81이야. 나도 알아. 88, 64. 다리는 팔 딱 보였고. 그래서 128분의 81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독립시행 두 번째. 네, 152번의 답은 27분에 20. 27분에 20. 지금은 왜 이렇게 해봤고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 두 번째.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횟수가 나오면 3번 던지고, 4의 횟수가 나오면 4번 던지는데, 그럼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일단 처음에 두 개로 갈려.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너무 귀엽게 이거에서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나오는 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경우를 나눠줘야 돼.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나는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질 거거든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가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가 2등분이 되고 3의 배수일 때랑 4의 배수일 때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오면 근데 동전을 3번 던진다고 했어. 그 요약화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질 거고요. 4의 배수가 나오면 4번 던진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4번. 4의 배수니까 4번.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똑같아요. 원하는 거는 앞면이 2번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쭉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 3의 배수가 나온 경우를 먼저 해보자.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일단 3의 배수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주사위에 3의 배수 뭐 있어? 3, 6 두 개가 있어. 그럼 6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일단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럼 4의 배수는 뭐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의 확률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독립시행으로 들어가주게 되면 자, 3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왔다. 앞면 날 확률이 얼만데? 앞면인데? 2분의 1이야, 그치? 2분의 1의 확률인데 그게 2번이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왔다. 이렇게 독립시행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의 배수니까 4번 던져야 돼. 그래서 4번 중에 동전 앞면이 2번 나왔다. 그래서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니? 아,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계산을 더해주면 되는데 좀 불편한데요? 일단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얘 약분돼서 없어져요. 뭐야? 설계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얘가 8분의 1이 나오고 얘가 16분의 1이 나와서 이거 16분의 2가 돼가지고요.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죠. 왜냐면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에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더하면 16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16분의 3 이렇게 되니? 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건 풀고 싶은 거 푸세요. 둘 답은 둘 다 불러드릴게요. 근데 156번이 좀 더 나아요. 문제가 짧아가지고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는 저처럼 일단 처음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3의 배수, 4의 배수 나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두 개로 나눠주시고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현주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지금 쓰는 샤프 로마토리야. 진짜? 그래서 이 목숨 한 폭으로 걸린 거야? 그 한석봉? 한석봉 이벤트, 그 필기 이벤트. 수업 시간에 한 거, 필기한 거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수학 하다가. 학교 것도 괜찮고, 학원 것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은데, 본인이 수학 필기 잘한 게 있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응모를 제가 하는데, 1등 상품이 이거예요. 제가 승정 수건 셔프 2만 원이래. 예, 이거 봐. 나 충분, 아니. 당근, 아니. 괜찮아. 저런 거 받으면. 중과상품도 있는 건가? 모르겠어. 어쨌든 본인이 수업 필기 잘한 게 있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학교 거는 상관없어요. 응, 학교하고 상관없어. 너희 사진만 내면 돼. 그리고 그냥 뽑히면 뽑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뽑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뭐든지. 숨 참아 숨. 숨 10초 참으면 되는데. 아, 그래? 어. 차가워 갈래? 네. 근데 그 코로도 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숨 참을 때가 잘 안 돼서 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 이거 누르면 숨 안 쉬어지거든? 여기 누르면? 그래서 난 이거 눌러 그냥. 좀 세게 눌러야 돼. 숨 안 쉬어질 때까지. 그럼 멈춰요? 어? 더 멈춰요, 딸기지. 그리고 진짜 죽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할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떼면 멈추는데. 어디요? 여기 목에 여기 누르면 튀어나온 거 있어. 아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 목 뒤에 아, 여기에 뭔가가 튀어나와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하나? 한 달 됐는데. 어디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잖아. 만지면 아니 이게 여기는 없는데 여기 오랫동안 있어. 왜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당연히. 왜냐면 내 안쪽으로 만져야 튀어나오게 느껴져서. 그리고 이 귀 뒤에도 나 왜 이렇게 몸이 기형적이지? 왜지 모르겠는데 이 귀 뒤에 여기가 뭔가 튀어나오는데 병원 가야 되나? 그것도 좀 고민이야. 어쩌지? 근데 어디가? 왜? 어디로 아, 이거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서 진짜 약간 사람 목 조르지 눌러야 돼. 근데 진짜 엑 하고 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엑 할 정도로 그냥 누르는 거지. 물 마셔볼래? 아니 다시 어중간해 숨쉬고 오셨다! 짜잔 나의 설명. 안 돼, 숨쉬고 다 빠야 돼. 어 됐어. 다 동그라미 해야 돼. 자, 156번의 답은 5분의 1. 157번은 80분의 19. 네. 156번 됐어? 흥거롭다. 자, 이거는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필요해요.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이제 XY 놓고서 식 세우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섞여있다 인건데 그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는 앞면 몇 번 나오게 해, 뒷면 몇 번 나오게 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안 줘요.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면 20점을 주고 뒷면이 나면 10점을 준대요. 둘 다 점수를 주긴 주네. 근데 얘가 8번 던져서 100점을 얻을 때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0점이 나오게 해 라고만 했지 앞면이 몇 개 나오게 해 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해줘야 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X는 앞면이 나오는 거라고 지정을 하고요. Y가 뒷면이 나오는 거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 있는 힌트 갖다가 식을 두 개를 세웠는데 첫 번째 힌트는 당연히 동전을 8에 던진다야. 이걸로 내가 식을 뭘 세울 수 있을까? 8번 던지는 걸로. 왜? 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어? 3번 더. 아. 동전이 8번, 아니. 동전을 8번 던지는 거에서 만들 수 있는 식. 무슨 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블렁크 솜지가 뭐 살 수 있어? 동전을 8번 던진다 했잖아.
그 앞면이 나오는 게 X고 뒷면이 나오는 걸 Y라고 한 상태에서 동전이 8번 던져진다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식. 맞아. X 플러스 Y는 8. 둘 다 합쳐가지고 8이 나오니까 이거 8이 나온다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 100점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합계 100점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20점을 받죠. 앞면이 한 번이면 20점, 두 번이면 40점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즉슨 내가 20점씩 받는데 X번만큼 20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0점이니까 플러스 10점을 받는데 언제? Y번만큼 뒷면이 나올 때마다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합계가 100점이었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줘야 되니까 0 하나씩 지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y 소거하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x, y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x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동으로 y는 6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한국어로 다시 쓰게 되면 결국 나는 앞면이 두 번, 뒷면이 여섯 번 나와야 되는구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는 독립시행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은 원하는 거는 여덟 번 중에 앞면이 두 개 나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식이 어떻게 돼? 처음에 와야 되는 거? 여덟 번 중이니까 82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앞면, 확률이? 앞면인데? 아니 그냥 앞면이 나와요. 종전 나와서 앞면. 아 2분의 1이야. 근데 2분의 아 2분의 1이 제곱을 했구나. 2분의 1이 두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인 2분의 1이 여섯 번 나와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세우는 게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제 너가 구해서 알아서 해.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얘는 28, 얘는 4분의 1, 얘는 256, 얘는 척 64분의 1. 깜짝이야. 여기서 4분의 7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아니 깜짝이야. 256 8제곱이잖아. 이거 지금 합체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가지고 256 나와버렸네. 자 그럼 158번을 한번 해보고 배우죠. 그분은 도전
잘한다. 뭐지? 자, 158번의 답은 81번에 32? 혹시 159번을 풀었다면 답은 8분에서. 너무 놀라길래 나 다시 놀랐어. 너무 놀라길래 나도 같이 놀라봤어. 잘하는 걸. 그래서 개념 올리는 확률을 끝내오는 게 숙제고,